어커시. 자,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오랜만에 산책하는 느낌으로, 네. 까! 자, 오랜만에 산책하는 느낌으로, 텔레토비, 이거 스프 몇 개 먹는 거지? 10개네, 10개. 10개를 먹고 나서, 한번 게임을 해보자. 야,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, 슬렌더토비. 내가 이 게임하면 초고수거든요. 한 번도 비명소리 안 듣고 깰 수 있어. 제가 공포게임 BJ 아니겠습니까? 이거 해변가에 나나 있는 곳에도 하나 있는데 쪽지 말고 스프 모아야 돼. 스프 더스크로 하면 날 너무 어두워. 저기도 하나 있다. 나이스. 이거는 좀 뭔가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 같아. 두 개, 여덟 개 남았죠. 이거 스프 맞지 않아요? 그 뭐야? 스프 아니고 잼이야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쟤한테 잡히면 초보자지. 저는 잡히지 않습니다. 어디 있을 텐데. 일단 바 일단 바닷가 쪽에 먼저 가야겠다. 텔레토비 카스타더라고? 아 진짜? 나는 텔레토비 옛날에 보면서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. 초코 쿠키. 맞아. 스마일 쿠키. 그거 막 옛날에 기계 고장 나가지고 그 스마일 쿠키 무한대로 나올 때 있잖아.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몇 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도 주워 먹고 싶었어. 애들이 먹는 거 진짜 맛있어 보여가지고. 여기 안에도 하나 있죠. 이거 근데 그거야. 진짜 그거야? 카스타드야? 지금은 뒤에 아마 없을걸? 바로? 내가 더 빨라. 이거 먹을수록 제가 점점 빨라지는데 지금은 내가 더 빨라요. 내가 더 빨라. 한 몇 개쯤 되면 나랑 속도가 비슷해지지? 방심하면 안 돼. 써있다고? 어디? 아, 카스타드라고 써있다고? 이거 쓰러진다. 이럴 줄 알았지. 맞죠? 저 고순 거. 화면 끊기면 나갔다 오세요. 네. 지금 화면 끊깁니까? 지금 혹시? 오늘? 나는 모바일로 보고 있는데 안 끊기는데? 지금 우리 몇 개 찾았죠? 몇 개? 카스타드 10개 먹어야 돼, 10개. 아, 지금 화면 끊긴다고요? 이제 이건 다 알지. 나무에 좀 금이 가있어. 버퍼링 수탁금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이거 어디 라디오 있는데도 하나 있을텐데, 라디오. 여기 하나 있다. 이거 뭐 5개지. 오케이. 지금 내 근처에 있나? 다섯 개면 내 속도랑 비슷해지나? 아, 바로 뒤에 있다 지금. 근데 아직은 내가 더 빨라. 좀 보니까 이제야 왔네. 팔 보이는 거 보니까. 기계 소리 난다. 여기 텔레토비 동산이 있나 본데? 근처에? 어, 저기 있다. 여기 빨리 들어가야 돼, 여기를. 안 그러면 텔레토비 빨리 들어온단 말이야. 안녕. 얘 이름 뭐죠? 이름 뭔지 모르겠네. 하나 먹고, 그 다음에 나는 돌아서 나갑시다. 오, 쫄려. 빨리 나가, 빨리. 오케이, 나이스. 아, 난 쪄집이 제일 무섭더라. 역시 공포게임은 좀 폐쇄된 곳이 무서워. 6개 먹었어, 6개. 토마스라고? 뭔 토마스예요? 토마스는 기차 아니에요, 기차? 그건 토마스와 친구들이지. 쟤 막 빨아들일 때 그 소리 내지 않아? 아닌데? 무슨 소리 냈었지? 막 이런 소리 내지 않았나요? 바닷가에도 하나 있어. 나나 있는 곳. 그리고 뽀가 목 매달아 있는 곳에도 하나 있고.
아, 그 청소기 무슨 소리 냈었지? 막 아, 뭐 아닌가? 이런 데도 하나 있는데. 저 라디오 나오는 거. 어, 여기 하나 있다. 오케이. 어, 깜짝아 씨. 7개 먹었어. 야, 역시 오랜만에 했는데도 충분하네. 지금 아마 내 뒤에 바로 있을 걸. 여기도 하나 있을 걸요, 아마. 없네요. 아, 맞아. 그 청기 소리 어떻게 내는지 알았다. 이 소리 냈다. 그때부터 하스스톤이 예정돼 있었구나. 어쩐지 이 소리 냈었어요, 청소기가. 역시 그때부터 하스스톤이 예정돼 있었군. 여기 없나? 바닷가가 어느 쪽에 있죠, 바닷가? 여기 지도 있는... 아, 있다. 근데 이거 솔직히 지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이거 보고 찾는 사람 있나요? 이거 뭐 솔직히 무슨... 바닷가 평평한 쪽에 있는데, 평평한데 여기 쪽에 있나? 뒤에 한번 보라고요? 지금 바로 뒤에 있을걸 아마? 뒤에 있다 이 자식. 무서운 녀석. 바닷가에서 일단 하나 찾고, 그 뽀 목매달아 있는 곳에도 하나 찾고. 아, 여기 바닷가 아니다. 여기 나무 있는 곳이다. 여기는 산 있는 곳이니까 반대로. 어, 저기로 쭉 가면 바다 나올 거야. 여기 가자. 얘는 얼굴 마주치면 비명 질러요. 이 게임 설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? 이거 엄청 유명한 게임인데. 이 게임이 나온 지가 언제, 얼마나 됐죠?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. 한 5년은 되지 않았을까? 5년 안 됐나? 뭔 32년입니까? 32년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여기도 하나 있으려나? 아, 감기 걸렸나봐. 제가 가끔 이렇게 숨을 좀 불안정하게 쉴 때가 있어요. 지금 감기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. 여기 쪽에 하나 있어. 저기 나나 있는데. 안녕 나나. 안녕 나나. 아, 맞아. 일어섰지. 맞아. 아, 맞네. 일어서는구나. 제가 틱이 좀 있어서 네, 가끔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. 깜짝 놀란 건 아니야. 깜짝 놀라면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. 네. 선생님 혹시 대머리세요? 대머리들이 공포 게임 잘한다던디. 이상한 소리 할래요? 예? 지금 우리 몇 개 먹었죠? 7개 먹었나? 8개? 몇 개 남았어요? 2개인가 3개인가 남았는데. 동굴에서 먹었고 뽀 매달아 있는데도 하나 찾아야 돼. 8개. 아마 여기 쪽으로 쭉 가면 그... 아, 여기 쪽 가자. 난 뽀가 목 매달아 있는 곳이 제일 찾기 힘들더라. 길 잃었을 때는 찾을 수 있는데. 여기. 점프는 왜 하냐고요? 뭔가 고수 같지 않아요? 점프하니까. 나중에 개 쩌는 거 보여줄게요, 이 게임에서. 지금 모짜렐라 인더버그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네요. 스타님도 한번 드셔보세요. 먹었는데 별로 맛없더라고요. 기대 이상은 아니었어. 나는 좀 야채에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. 흰곰님이 수타님 시청자들 다 빵 터질 개그 하나 알려드릴게요. 뽀가 집 가면 뽀빠이 라고 긴말로 보셨는데. 조용히 방송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.
이렇게 목숨이 많지 않으면 조용히 묵묵히 방송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뽀가 목 매달아 있는 곳이 어디지? 여긴 동산 쪽이고. 우리 어디서 안 먹었죠? 어디? 뽀가 목 매달아, 여기 쪽 가면 하나 나올 수도 있어. 아 맞아, 그 어디 쪽에 하나 있다. 좀 넓은 동산, 아 들판 같은 곳에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. 혼자 10분 터져서 알려드린 거라고요?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제발. 뭔 뽀빠이가, 뭔 뽀가 집 가면 뽀빠이 예요. 예? 여기 쪽에 하나 있을 텐데. 왠지, 아 오른쪽은 다 뒤졌나 우리? 아 여기 다 뒤졌나봐. 잠깐만, 내 뒤에 있나? 내 뒤에 있을 것 같은데? 방심하다니, 건방지기 짝이 없구나. 여기 왼쪽쯤에 아마 하나 있을 거야. 좀 넓은데. 이런 데로 가자, 이런 데로. 넓은 들판 같은 곳에 하나 있을 거예요, 아마. 왼쪽에 좀 넓은 데 있는데, 하나. 뽀가 목 매달아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있지? 엄청 근처에 있나보다. 이거 나오는 거 근처에 있다는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. 뽀야 어딨니? Where are you, 뽀? 어 저기 있다. 이건가? 뽀가 목 매단 데에서 우리가 먹었나요? 안 먹었지? 아직. 큰 나무에 하나 있던 걸로 알고 있는. 여기 쪽에 하나 있나? 비명 아직 안 질렀어요. 네. 이 게임하고 무슨 뭘 놀랍니까? 공포게임 한두 번 합니까 제가? 여기 쪽에 하나 있어 아마, 내 기억상으로. 여기 쪽에 없네요. 오 나이스. 여기 원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? 어딘가 넓은 곳에 하나 있었어 내 기억상으로. 이런 곳 쪽에. 뒤돌면 안 되냐고요? 그럼요. 뒤돌면 엄청 큰일 나요 이렇게. 갑자기 게임하다가 제 헤드폰을 갑자기 벗는 소리가 들리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네, 경고입니다. 아시겠어요? 갑자기 내가 헤드셋 벗는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면 다 같이 이어폰을 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. 뽀가 있는 데를 모르겠네. 어디지? 우리 지금 잠깐만. 잠깐만. 지도. 동산에서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불타는 데가 지금 저 오른쪽에 풍선 같은 거 있지? 저 여기거든요? 먹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어? 어디서 먹었지? 뽀가 목 매달아 있는 곳이
장난감 안 사줘서 짜증내는 내 어릴 적 목소리 보는 것 같다고요? 한글은 세종킹님?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냈다고요? 장난감 안 사줬을 때? 대박이다. 예? 무조건 사달라는 거네. 게임 오버 없냐고요? 몰라, 몇 번 저거 비명 들으면 게임 오버 돼요. 누적되면. 아, 재채기. 아, 감기 기운이.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. 네, 요즘 감기가 극성이라고 들어서 감기 좀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. 뭐가 목매단 곳을 찾아야 되는데. 이번에 여기로 가자. 여기로 안 갔었던 걸로 기억한다. 어, 뭐야? 여기서 카스타드 냄새 하나 나는데? 카스타드 냄새 난다. 여기 근처에 하나 있어. 여기 왼쪽에 있다. 아니, 오른쪽에 있다. 아, 여기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? 뽀 목매단데? 왠지? 여기 이런 곳에 있었거든요? 잠깐 지도 보면 동굴 있지? 저기서 왼쪽으로 빠지면은 여기 이런데 근처 잘 보면 뽀가 목매단데 있을 거야. 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. 이 정도 게임은 금방 찾지. 뽀가 목매단데 좀 꽤 넓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? 내가 개 쩌는 거 이제 좀 있으면 보여줄게요. 그 카스타드 하나 먹으면. 여긴 바다 쪽이고. 아, 내가 지금 봐봐, 이거 근처에 있다는 거거든요. 이거? 이거 나오는 거는? 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 근처가 근처에 어디 있는 거지? 맞지? 이거 나온다는 거 이 근처에 있다는 거죠. 여긴 아까 갔었으니까 여기 없을 거고. 뒤돌아서. 와, 나 게임 잘한다. 지금 이 순재. 네, 개 짜는 거 보여줄게요. 이 산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이 산을 제가 등산하겠습니다. 엄청 힘든데 여기 올라가서 제가 한번 카스타드의 위치를 파악을 하겠습니다. 여기는 뒤돌아도 슬렌더톱이 못 쫓아와요. 여기는 이 산은 보라돌이 못 쫓아옵니다. 이 산은 여기 올라가면은 카스타드 위치 보일 거야. 잘 봐요. 스페이스 봐, 빨리 봐봐. 카스타드 여기 올라가면 위치 보이거든요. 아니야, 보라도 못 쫓아와. 어떻게 쫓아옵니까 여기를. 자, 이제 올라가서 아니, 어이 근처에 있을 텐데. 그 카스타드라고 생각해서 못 찾는 거 아닐까? 스프라고 생각하면 한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스프를 찾아볼게요. 스프. 내가 예? 조심하라고 했죠? 방심하지 말라 했지. 어, 진짜 못 찾겠네. 두 개 남았는데. 이거 엔딩 개쩔거든요. 엔딩 개쩔거든요.
어딘가 이제 한 번만 더 비명 소리 들으면 게임 꺼질 걸 아마. 우리 세 번 걸렸죠. 한 번만 더 걸리면 게임 끝날 거야 아마.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걸리면은 죽어요. 발자국 소리가 왜 이렇게 직진하면 소리가 안 들리지?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줘야 소리가 들리네. 왼쪽! 여기 스프 없나? 맞죠? 이거 엔딩 개쩔죠. 이거 엔딩 본 사람, 엔딩 본 사람 진짜 극히 드물어. 어 여기 있다! 오케이! 나 역시 길을 내가 잘 찾아. 맞죠? 하나 찾았네. 여기 있네. 아, 이런 데 있었구나.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. 하나. 하나 남았어. 하나. 하나 남았어. 길 여기 없나? 다른 데로 이어져 있는데? 여기가 지도상에 어디를 나타내는 거지? 이 근처에 안 왔다는 뜻은 다른데 여기도 근처에 안 가본 곳 있을 거야. 여기 쪽에 우리 어디 어디서 한번 잘 봐. 바다 그리고 라디오 불나는데 그리고 동산 그리고 뽀 그리고 나나 있는데 그리고 그 굴 그리고 길가에 있는 한 두 개 정도 먹었고 어디 안 먹었지? 하나 아 맞아 하나 길 그 나나 있는 데서도 했잖아 맞지? 나나 있는 데서도 했고 넌 아니? 모른다네요. 어디 있는 거지? 모른다는데? 어 깜짝아 씨. 어 왠지 여기 있을 비리야. 처음 오는 데 같은데? 여기? 맞지 여기 처음 온 데 같아. 제발 여기 하나 있어라.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긴 데를 내가 온 적이 없어. 길을 무조건 여기 하나 있다. 에 없네. 산하고 산 사이에 있지 않냐고요? 뭐 산? 산에선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. 하나만 찾으면 끝이거든요. 하나를 못 찾겠어. 웬만한 데서 다 찾은 것 같은데. 오늘 추천 많이 받았다고요? 450개라고? 어 진짜? 어저께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받아놨어요. 좀 그만 좀 하세요. 왜? 왜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까? 여기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나? 올라갈 수 있네? 오케이 올라가서 한번 봐봐야겠다. 어? 왜 이어폰 빼는 소리 들리네요? 왜 빼시는 거죠? 이어폰? 막 이어폰 빼는 소리가 들리네? 왜 도대체 이어폰 빼는 거죠? 소리 줄이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? 예? 이 동굴에는 내가 아까 하나 먹었고 벌써 이곳에 갇힌지 30분 됐군. 아 나도 이 날씨 좋을 때 이런 동산 같은 데 한번 놀러 가고 싶다. 날씨 좋을 때. 아 정말. 여기 처음 보는데 아마 이슬비리야 언덕. 아니구나 왔던 데구나.
웨터리아 웨터리아 따라따라 뚜룬뚠. 텔레토비 나오는 그 태양에 있는 애기 얼굴, 그 애기 모델은 얼마나 컸을까요? 결혼했겠지. 애기도 낳고. 이런 데 있을라나? 어! 와! 우후! 빠라와라밤빰빰. You win!